2018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새해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네 하는 소리가 벌써 여기서 들렸어요. 행복한 사람들은 세 가지 조건, 행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조건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째, 과거에 감사하고, 둘째, 현재에 설레어야 한대요. 그리고 셋째, 미래에 대한 꿈을 꾼다고 합니다. 자, 새해 이젠 첫 시간인데, 첫 시간이라기보다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들 벌써부터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미래의 꿈을 꾸는 다음 세훈과 함께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알차게 이 시간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요. 성락성결교회입니다. 성락성결교회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님 세대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 너무너무 멋진 우리 은발의 지형은 담임 목사님께서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박수 드려. 그렇죠? 목사님,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다음 세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노하우라던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뿐 아니라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성경적인 축복은 언제나 대를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에 보면은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화해하고 그리고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의 제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은 대를 이어서 계속 가야 된다. 뭐 중요성은 뭐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늘 설교하고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얼마 안 있으면 물러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끌고 가야 됩니다. 그거를 하여튼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일 3부 예배가 젊은이들이 참석하거든요. 근데 젊은이들 참석하는 3부 예배를 제가 늘 설교합니다. 근데 제 주관은 뭐냐,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젊은이들이 담임 목사 설교를 듣고 자라야 된다.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은 젊을 때 신앙생활하다가 결혼하고 그러면 또 신앙생활에서 빠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고 또 결혼하고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하여간 뭐 제 노하우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근데 제 진짜 진심이기도 하고 뭐 그 정도입니다. 예.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라기 말씀처럼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연합되기를 저희 다음 세움이 꿈꿉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소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아주아주 아주 사랑하시는 목사님과 또 아주아주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성락성결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오늘 아주아주 아주 멋진 분들을 모셨습니다. 지금 뒤에 준비하고 계신데요. 바로 박수로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정말 만나 뵙고 싶었는데 방송 전에 대기실에서 잠깐 만나 뵀는데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그냥 잠깐 강연에 앞서서 목사님 하고 계신 사역 살짝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부천에 있는 자그마한 예수마을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그 자그마한 예수마을교회가 그리 작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상 속에서 버려지고 외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귀한 아이들,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보면 쓰레기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물로 보이는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아이들이 자신에게 숨겨진 가치를 이 세상 속에 실현해낼 수 있도록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생기가 훅 들어온 것 같이 막 너무 프레쉬해졌어요.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 옆에 마이크를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쥐고 계셨어요. 네. 빨리 막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아주 그러니까 그냥 제가 불안해가지고 아니 소개를 부탁드려야 되는데 마이크가 아까부터 입 앞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우리 개그맨 이정규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주시겠어요? 네. 아니 뭐 어떻게 저는 자기 소개 안 해도 되나요? 아 저 조용히 하려고 자기 소개 해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개그맨 겸 가수, 일명 개가수 이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행복한 시간,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행복한 시간을 저희가 만들어보고자 하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명성진 목사님의 다음 수업 제목이 사랑이 전문성이다. 와, 뭔가 전문적인 그런 타이틀입니다. 제목만으로도 빨리 듣고 싶은데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대부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 만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무언가를 전해야 하는 대상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늘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알고 있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 하면 뭐 사회혁신가, 체인지메이커 이런 이름으로 저를 불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강연을 요청하고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꼭 주장하는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사회혁신가로 보든 체인지메이커로 보든 그건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어떻게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제 정체성은 목사예요. 제가 하고 있는 행동들, 활동들 자체가 사실은 이 세상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 깨어진 가정 속에서 학대받고 그리고 방임된 가정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배우고 훈육받지 못한 채 범죄의 길로 빠진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다가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려고, 그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려면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법 제도를 바꾸는 일에도 개입하게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 학문적인 일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정치적인 일도 해야 되고 뭐 제가 다니는 데가 국회랑 법원이랑 이런 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굴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제가 그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건 전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믿어주세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근데 제가 왜 목사로서 그런 일을 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완벽했습니다. 너무 조화로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생겨난 일이 모든 것이 깨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이었던 자연이 우리를 저주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에게 고통과 힘겨운 노동을 안겨주게 되었어요. 바로 그 산물이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들, 그 속에서 생겨나는 거리로 나온 아이들. 사실은 그 모든 문제는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은 뭔가요?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원래대로 회복하는 거지요. 지금 무너져 있는 아이들, 망가져 있는 아이들, 사람들에게 쓰레기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 아이들을 다시금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직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체인지메이커, 사회혁신가 이런 표현 다 좋은데요, 저는 저 스스로를 목사며 회복의 사역자라 부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사실은 똑같이 회복의 사역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것은 저는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교육학적 배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원 연수를 하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원 연수를 해요. 웃기잖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뭘 가르칠까요? 선생님 역할을 뭐 수십 년씩 해서 교장, 교감 선생님들을 수백 명 모아놓고 제가 뭘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저를 불렀겠죠? 근데 그 과정들 하나하나가 제가 특별하게 무언가를 전공하거나 배워나가거나 그런 과정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에게 강연을 할 때 사랑이 전문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좀 불편해합니다. 아니 사랑이 어떻게 전문성이 될 수 있어? 그 사랑이 왜 전문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사랑이 전문성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흔히 범죄에 빠지고 범죄에 빠져서 중독처럼 범죄가 반복되는 그 아이들과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제가 처음부터 그런 소명을 받으셨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2001년도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부천에 아주 후미진 구도심에 아주 입구가 음습한 곳, 그곳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곳에서 맨날 저희 교회 문 앞에서 싸움을 하고 거기에다가 쉬를 하고 거기에 모여서 술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거 털을 잘못 잡았나. 근데 어느 날 제가 밤에 기도하러 갔는데 애들이 싸워서 피투성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피하고 싶었지만 예배당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얘들아 하면서 닦아주고 이게 또 안쓰러워가지고 밥도 사먹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를 보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부터는 그래 인사를 했지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아이들 보면서 반가웠을까요? 아니요 안 반가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주님 전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반가웠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앞에나 오지 마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고 저녁 때 되면 제가 저녁 때 기도하러 가면 이 아이들이 그 앞에서 또 담배 피고 있고 그래도 감사한 건 제 앞에서 이렇게 숨기는 게,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친해지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아니 왜 친하지도 않은 애 나한테 오지? 뭐 그래서 한 번 두 번 돕다가 보니까 그 아이들이 또 가출하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았죠. 그런 상태에서도 제가 얼굴 표정 관리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은혜로운 표정으로 밥도 사먹이고 막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일이 커진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오고 또 병원비 없어도 저한테 오고 탄원서 써달라고 오고 재판 가는데 같이 가달라고 그러고 이 일이 계속된 거예요. 그렇게 계속되기 시작하면서 할 수 없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계속 그냥 그 일에 빠져들었죠. 빠져들다가 어느 순간에 전환점이 확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마지못해서 얼굴에 기쁨으로 포장하고 그 아이들을 만났는데 제가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돌보았던 한 아이가 가출을 한 거예요. 그 아이가 가출을 했는데 가출을 한 그 아이가 자동차 밑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트럭이 있는데 그 밑에서 자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손을 붙잡고 왔죠. 손을 붙잡고 와서 그 아이를 집에서 재우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한 3일 정도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아이에게 한 말은 얘야 그래도 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가 아니라 그래 너 가출할 만하다. 아, 근데 가출하면 교회로 와? 아, 진짜로 교회로 오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의 삶 속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큰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아이의 얘기 속에는 슬픔이 있었고요, 한이 있었고요, 원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 속에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거리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의 삶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외면할 수 없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 아이 하나 데리고 자기 시작했어요. 가출하면. 그랬더니 한 명 데리고 오고 또 한 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집에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애들만 교회에 놔두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자기 시작했죠. 자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한 명, 두 명 그 아이들의 삶을 보다가 제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가 가출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턱뼈가 쪼개지고 그리고 갈비가 골절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애가 중학생이 되면서 거리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 가출을 한 아이는 없었고 모두 다 탈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탈출한 아이들을 돌보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아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아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 복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니는 학교를 순례했습니다. 그 학교 운동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막 그때는 격앙이 돼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리얼하게 그대로 얘기하면 이 양아치 새끼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 새끼로 길러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저도 모르게 했어요. 이게 실언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재정적인 부족함을 채워주시지는 않았는데 그 기도를 한 후에 딱 2주 뒤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이상한 일이. 동네에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잘 돌본다더라 하면서 그 소문을 들은 어떤 어머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주 유력하고 유명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찌저찌해서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 아이가 정이 들은 거예요. 정이 들어서 교회에서 계속 자는 거예요. 같이 자면서 매일매일 같이 살게 됐어요. 매일매일 같이 사는 게 행복했을까요? 애들이 같이 살면 제가 집을 못 가는데 행복할 리는 없는 거죠. 그래도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아침에 어른 예배에 참여하고 점심을 먹고 나서 목사님 제가 전도해 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나름대로 이렇게 권력이 있는 아이여서 PC방을 쑥 도는 거예요. PC방 순례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쫙 모아왔는데 청소년 예배를 2시 반에 하려고 하는데 2시 반에 시작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설교를 막 시작했는데 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30여 명의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다 추리닝 똑같은 거 입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북쪽 얼굴 이 파카 입고 이런 아이들이 떼거지로 몰려온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주님이 이렇게 물밀처럼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설교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앉아 하는데 사실은 기쁘지 않았고요. 그렇게 공동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공동체에 모여든 아이들 하나하나 때문에 이제 기존에 나름대로 바르게 자랐다는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주류가 된 거예요. 주류가 되면서 생긴 문제 하나가 그때 당시에 저희 지역에 아이들이 본드 중독이 심각했습니다. 근데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 대다수가 모두 다 본드를 하기 시작했어요. 본드를 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아이들이 본드를 하면 예, 이것 좀 같이 해볼까? 싫어요. 왜? 재미없어요. 자극적인 것 이외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환각상태 속에서 아이들이 이상한 짓들을 해서 사고가 나고요. 환각상태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를 때리라 그런대요. 그래서 얼굴을 한 시간 동안 때려서 얼굴이 정말 엄청난 큰 덩어리로 변한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그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때리래요. 그 순간부터 제가 이제 달라진 거죠. 제 안의 안타까움 때문에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그 모양이니 이제부터는 그럼 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해서 아이들 데리고 정신병원 가보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다 쫓아다녀봤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중독된 아이들을 치료하거나 어떻게 해결해본 사례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신병원에 격리병동에 6번을 입원시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감옥 소년원에 갔다 와도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그걸로 인해서 비관자살을 했는데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찾아다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실제적인 경험들이라든가 임상의 결과들이 없이 제가 책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공부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했죠.
그러면서 중독 문제에 접근하기를 중독은 중독으로 풀어야 한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아이들은 지금 중독돼 있으면 중독보다 더 좋은 건강한 쾌감들을 줄 수 있는 것에 몰입시켜야 된다. 중독의 요소와 멀리하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음악을 시작했고요. 그렇게 음악을 시작한 아이들이 지금은 청년 세대가 되어서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고 그걸로 이제 소셜벤처를 창업해서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들, 위기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는 중독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중독학계에 초대돼가지고 제가 중독에 대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전 중독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인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전문가들 찾아다니고 병원에 맡겨보고 별일을 다 해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중독이라는 한 분야가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애들이 어느 정도 중독에서 치유되면서 그 다음에 된 게 아, 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가르쳐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를 할까요? 아니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너무나도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실패 속에서 알게 된 게 아이들의 필요를 발견하거나 필요를 유발시키기 전에는 애들에게 아무런 교육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들에게 필요가 발견되면 그 순간 교육이 시작되면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준비되는 상태가 있어요. 그 지점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의 교육들을 해내고 그 교육들이 하나둘 성과를 맺으면 이제 필요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 과정들도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필요를 발견하거나 필요를 유발시키는 그 과정이 없이는 교육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교육으로 이끌어가는 저희 나름대로의 저와 저희 공동체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영역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교육하는 방식을 보고 어떤 교육학과 교수님이 와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 이상한 용어로 이런 건 이런 교육법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학적 배경이냐고. 아닌데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주여 어떻게 공부 가르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면서 찾다 보니 찾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들을 하기 시작했고 이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순간에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또 하나 요즘 여러 군데에 가서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하는 분야가 있는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 전 교회,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 속에서 교회가 길바닥에 버려진 소금처럼 짓밟히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이 땅의 소망은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가족 같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가족이걸랑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는 이미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표대가 틀린 거고 가족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 하나하나가 생긴 문제가 뭐냐면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과정들, 그 아이들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녁 때마다 모여가지고 함께 오늘 하루 너희들이 감사한 것들 제목 얘기해보자. 애들 얘기 못했거든요. 그건 감사 제목 얘기하기 시작한 건 딴 게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이 조금 다른 각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매일 동그랗게 앉아서 가족의 그 감사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읽으면서 한마디씩 자기가 기억에 남는 단어들 얘기 시작하고 아주 초보적인 것. 동그랗게 앉아서 문제를 서로 해결하고 아이들끼리 싸우면 보통의 방식이 그거잖아요. 선생님이 심판자가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모두 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듣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줬어요. 그렇게 기다려주면 어른들보다 더 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한 명 한 명에게 이야기는 순서가 된 사람, 토킹 스틱을 가지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 얘기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눈을 봐줘야 되고 긍정적으로 대답해줘야 되라는 이렇게 리액션을 해줘야 된다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소하게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일상 속에서 만들어내고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의 독특한 공동체적 문화가 생겼고
거기에 온몸에 문신을 한 아이들이 다 들어오고 싸나운 애들이 들어와도 어느 순간에 그 속으로 쑥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속에서 이 아이들이 문제아가 문제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죽어있던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로 변화되는 사례가 툭툭툭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예를 들면 출소자들의 문제, 출소자들이 어떻게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공헌 사업을 벌이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저의 도움을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만들고 이 사람들 속에 그런 문화를 심어낼 수 있습니까? 공동체 전문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전공을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제게 온 거죠. 사람들이 사명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전 쉽게 눈에 뵈는 게 사명이에요. 사실은 안 보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제 눈에 띈 거예요. 어느 순간에 띄었고 그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데 나도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거예요.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일치됐을 때 그게 사명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나를 막 움켜쥐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정리해 나간 하나하나가 지금은 저를 전문가로 만든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고민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스펙을 가져야 될지, 무엇을 해야 취직이 잘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전문성이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의 뜨거움을 가지고 어떠한 일에,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일 맡길 수 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또 다른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사랑이 전문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어느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오빠라는 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잖아요. 착하고 무능력한 사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안 좋잖아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얘기에 정말 제가 잘 듣습니다. 근데 원래 주님을 따라가면 유능해져야 되거든요. 사랑으로 드립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거든요.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어떤 분야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분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던지면 이 세상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거리에서 보이는 문신투성이의 괴물 같은 아이들, 날 때부터 괴물이 아니었답니다. 그 아이들도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전부이고 세상의 소망이었던, 가장 큰 기쁨이었던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괴물로 변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세컨 찬스를 주셨잖아요. 세컨 찬스를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어야 해요. 똑똑하고 예쁜 아이들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주님이 늘 눈물 흘리시며 안타깝게 바라보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주님의 눈으로 꼭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도 이 땅의 미래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무척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심하게 좋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머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가슴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짧게 얘기하셨지만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시면서 힘든 순간들도 많았을 테고, 하지만 또 감동적인 아이들의 그 말 한마디, 아이들의 고백,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의 고백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그
이제 저에게 가장 기쁨을 안겨줬던 순간과 가장 절망을 안겨준 순간, 그 두 순간을 준 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이제 별명이 본드 전도사였어요. 그 지역에 그걸 유입시켜서 이렇게 퍼트린, 아, 복음이 아니라 본드를 퍼트린. 그래서 그 아이가 되게 주목받는 아이였고 그 아이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지만 잘 되지 않았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와 1년 반 정도를 함께 자라가면서 이 친구가 굉장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굉장한 변화를 보이고 그 변화 자체가 저의 기쁨이었고 자랑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와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소년원에 갔다가 나오면서 그 변화가 다시 원상복귀 된 거죠.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또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을 피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 아이가 더 심각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경찰에 또 잡히게 되고요. 경찰에 또 잡히게 되고 그 잡힌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보호자는 늘 제가 갔으니까 제가 가서 또 이렇게 사인하고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그 아이가 경찰서에서 나와서 길거리에서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18 목사님이 뭔데 아버지처럼 지읒 리을을 하세요 하면서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난리를 피우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더 소리내서 울면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얘기한 게 사실은 욕이었어요. 욕인데 18 미안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인생에서 들은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부모님에게 버림받아서 오랫동안 어른들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잘해주는 저도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했거든요. 아, 목사님이 잘해주는데 계속 잘해줄 수 있을까? 아, 그래서 계속 저를 실험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순간이 그 친구가 저한테 마음을 이렇게 준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큰 절망을 줬고 가장 큰 소망을 줬던 게 그 친구가 방송일에서 리얼하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간 18 뭐 미안해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 저 그 욕 한번 시원하게 듣고 싶네요. 예, 진짜 제 소원이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울면서 시원하게 욕해주면서 마음을 열어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지금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 세대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정규 씨. 네. 네. 아, 저 혹시... 잊고 계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네. 네, 네. 한번 거기서 좀 네. 이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데 네. 질문을 좀 받아서 저희에게 이렇게 예. 네. 좀 알겠습니다. 토스해 주시겠어요? 예. 아, 지금 뭔가 분위기는 굉장히 연말 시상식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예, 사회자가 맞아요,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아, 나는 좀 이게 궁금하다. 나는 이게 궁금하다. 아, 예, 우리 뒤에 또 예, 땡땡이 자매님께 한번 네, 마이크를 한번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매님 잠깐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예. 싱크 청년부에서 싱크 뉴스를 사역하고 있는 김보라라고 합니다. 와, 예, 박수 한번 내시고요. 예. 아, 저는 지금 제 비전이랑 연관돼서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처음에 생각하신 사역이나 아니면은 내가 하고자 했던 사역이 그 사랑의 사역이라든지 아이들을 보듬는 그런 사역이 아니셨을 텐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사역을 하시게 된 마음과 그 과정들 사이에서 힘듦이나 어려움은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 오. 예. 야, 진짜 또박또박 아주 아, 질문을. 아주 좋은 인터뷰 질문이 나왔어요.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앉아주셔도 됩니다. 예. 제가 예수님을 닮고 싶지만 예수님이 아니라서 갈등과 아픔이 없다면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제 사역의 단계가 공동체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과 후로 나뉘거든요. 이제
공동체가 형성된 건 어떤 과정이었냐면 그 처음에 데리고 살았던 그 아이, 그 아이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을 보면서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이 저한테 다가온 거고요. 지금 그 처음 가출해서 데리고 살았던 그 아이는 저희 세상을 품은 아이들에서 최고의 그룹홈 선생님으로 지금 자라 있습니다. 근데 그 전 단계까지는 사실은 아 이걸 왜 내가 해야 되지라는 거였어요. 저를 버텨오던 힘 하나는 뭐냐면 목회자의 양심이었어요. 내가 얘네들을 외면하거나 포기하면 목회자가 아니야 요걸로 버텨왔는데 그 기간이 되게 힘들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의 진짜 아픔을 직면하고 진짜 고통을 직면하면서부터는 저도 울게 된 거죠. 저도 울게 되면서 그 속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들어갔고 그게 제 삶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주께서 이것이 너의 사역이다 뭐 이렇게 했고 빵빵하게 들어간 그런 목소리로 말씀하시진 않았고요. 어느 순간에 저는 거기로 빨려 들어가 있었고 그게 제 삶이 되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거부하고 외면하고 싶었지만 내가 목사가 되어서 이걸 외면하면 안 되지로 버텼던 게 한 6, 7년 이상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들은 열심히 잘한다고는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제가 가슴이 좀 아프고 찔렸죠. 마음이 울리네요. 아우, 센스 있는 질문. 네. 괜찮네. 우리 종규 씨. 예. 예. 좀 더 가보겠습니다. 예, 아직 거기 계시죠? 예, 예, 예. 그쪽 구역에 계속 계실 건가요? 아니, 조금만 더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분, 제가 왠지 여기 맨 앞에 계신. 아니. 예, 근데 그, 여기서 손도 한번 드셨어요. 예, 손도 드셨고요, 지금. 아 이분 네. 코디가 또 굉장히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예. 어머 이 겨울에 예, 하늘색 구두 예쁜 구두 신었어요. 예, 옥색 구두. 예. 옥색이래 옥색. 예.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인데요. 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노래를 시작해서 지금 또 전공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네. 그때부터 제가 노래를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항상 제게 있던 갈등은 이제 두 가지예요. 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전문 사역자가 되거나 CCM 가수가 돼야 된다라는 네네. 사람들과 또 반대로 오히려 그 재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딱 온전히 뜻을 이게 나의 뜻이야라고 보여주시지 않으시잖아요. 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또 제가 열심히 또 주어진 기회들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네. 자신의 길에 대한 질문인데 그러면은 네. 불러야지 그럼요 예 여러분 일단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오! 목소리 너무 예쁘다. 너무 잘한다 진짜. 정말 예. 흔들림 없는 그 표준의 네. 아주 좋은 보컬을 지니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네. 저는 진짜 두 번째로 이런 목소리 들어봤어요. 첫 번째 어디였어요? 자두 노래. 아 뭐야. 자두 누나 노래가 첫 번째였고. 아 뭐야. 하여튼 전 하여튼 두 번째예요. 여기가. 정직하세요 다시 주님 앞에. 주여. 예.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자매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그 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네, 목사님의 또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네. 늘 강박관념처럼 가지고 있는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살잖아요. 아닌가? 저만 그렇습니다. 네, 저만 우리는, 매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많이 치우쳐요. 회개하세요. 저희는 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고 있는 길도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을 때 그걸 알게 하시고 다시 조정하게 하시죠. 또 조정하게 하시죠. 그러다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던 게 이만큼 치우치다가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되게 경건해 보여요. 근데 사실은 계속 흔들리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씨름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믿거든요.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씨름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에 대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완전히 흑백처럼 죄냐 악이냐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하실 수 있을까? 만약 내가 부르고 있는 노래 가사라든가 그 메시지 자체가 정말 저속하고 사람의 영을 해칠 수 있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지만 내가 하고 있는 노래들 그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세상 속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의 말로 풀어낼 수 있거든요. 제가 만나는 사람의 80% 이상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하는 건 성경의 용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 그게 저희들의 비전이거든요. 그걸 표현하는 말을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문제아가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어서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언어로 풀어서 그들에게 맞게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배 하나에만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이 각각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끌어가는 방식과 길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떠한 표준에 이거야 저거야는 아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됩니다. 그건 자매님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다음 세대가 아닌 부모 세대 분들께 한번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혹시 네, 질문 있으신 네, 부모님 계신지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네, 우리 어머니신지 우리 뒤에서 계속 예, 이렇게 뭔가 훈수 두고 계시는 예예예 예, 예, 예. 학원 예. 원장님처럼 예, 예. 생기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잠깐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성남 선결교회 서경선 권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와. 네. 오, 고급지다. 네. 우리 권사님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자녀를 키우시면서 어떤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과거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난 참 그런 게 어려웠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까 우리 예.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녀들을 말을 할 때 제가 아까 굉장히 좀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말할 때 들어, 그만해. 엄마가 말할 거야. 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고 제가 하나님보다 제가 막 하나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양육해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전혀 제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아이들한테 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내 삶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지나왔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아이들의 교육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서포트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려면 어떤 마음 자세가 돼야 될지 좀 그것을 저는 이미 늦어서 저희 손주들한테 좀 제가 적용을 하고 싶지만 우리 젊은 엄마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거든요.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옆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밥 먹고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느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이렇게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언제나 잊어버리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 곁으로 내려왔는데 우리는 자녀들 곁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 곁으로 내려간다는 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아니, 자녀가 엄마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자녀들은 엄마가 돼본 적이 없죠. 근데 부모님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요? 어릴 적에
그것들을 경험했어요. 제가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거냐면 저희 작은 아들이 유희왕 카드, 아 유희왕 카드 매니아였어요. 이 아이가 유희왕 카드에 모든 인생을 걸어버렸습니다. 그거에 거의 그 너무 이게 빠져들어서 이 경건한 목사님이 한순간에 그걸 갖다가 작정하고 버렸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나중에 보인 반응은 이 아이가 이렇게 어딨어 찾다가 아빠 근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빠 어디 있어? 그런데 아빠가 이리 오련 멋지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으로 아이에게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해악한지 너의 인생을 잡아먹고 있는지 저 자신에게 취해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보다 더 슬게 아이가 우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죠.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그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다라고 생각밖에 안 되는 사안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에서 이사 왔습니다. 산골짜기 마을이었어요. 제가 꼭 챙겨가고 싶은 게 있었는데 딱지. 제가 비료 포대에다가 딱지를 가득 담아서 그걸 갖다가 끈으로 묶어서 엄마에게 갖다 줬을 때 엄마가 난리가 났어요. 이 쓰레기를 왜 갖고 가냐고 하면서 확 내던졌고 제가 그때 엉엉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고향을 떠나는 것도 힘든데 이것까지. 그런데 이제 센스쟁이 저희 아버님이 오셔서 어머니가 짐 가지러 들어간 사이에 눈을 찡긋하더니 그걸 다 트럭에 실으셨죠. 와. 그리고 이사간 인천에 도착해가지고 두 분은 그걸로 인해서 전쟁이 나셨죠. 근데 제가 갑자기 소중했던 딱지의 기억이 그 순간 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 아이의 눈물을 그 아픔의 깊이를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이 곁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큰 폭력을 저지른 건지를 알게 됐어요. 주님은 우리 곁에 그렇게 우리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거든요. 아이들은 어른 못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기억 속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그리고 아파했고 기뻐했던 게 있어요. 주님처럼 아이들 곁으로 내려가면 그때가 소통의 시작이고 아이와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반대의 방식을 취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부모의 자리에서 부모 있는 대로 올라오라고 끌어대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의 자리로 예수님처럼 내려가면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정규 씨 너무 네. 수고하셨어요. 아, 네. 다시 자리로 이제 모실게요. 네. 예, 저희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 또 특히나 네. 또 그렇게 너무 빠져가지고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에요. 벌써요? 예, 보통은 할 얘기가 하는 얘기가 너무 나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럴 때는 저희가 뒤에서 막 질문을 더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빨리 끝내야 돼요. 그 정도로 이런. 저희가 너무 너무 이제 유익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부모 세대들에게 그리고 진짜 우리 어른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정말 길잡이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예, 마무리를 할게요.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음 세대 곁으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다음 세움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